WBT 전기 가위 또는 충전 가위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영문 사용 설명서, 한글판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 또는 주의사항, 또 기능 소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은 꼭 필독을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기가위 또는 충전가위 본체입니다. 여기는 본체 배터리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입은 날 전기가위를 장착하겠습니다. 장착할 때는 딱딱 소리 나면은 장착이 완료되었으며, 빼낼 때는 요거 빨간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유분 전지가위날, 전기가위날입니다. A형.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이건 충전기 어댑터. 그리고 이 부분은 전기로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입니다. 여기는 충전기며, 그리고 청소할 수 있는 브러쉬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고무 두께가 약 한 3mm 정도 됩니다. 아주 쉽게 잘 나가죠. 그리고 장판, 시트지 이런 것도, 이거는 한 4mm 두께, 한 4mm 정도 되겠네요. 엄청 쉽게 잘리고, 고무판, 투명 고무판입니다. 요거는 한 2.5mm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 이런 천 종류 가죽입니다. 가죽 한번 잘라 볼게요. 인조 가죽 같아요. 엄청 쉽게 잘 잘리네요. 예, 스펀지. 스펀지는 한 12mm 정도 될 것 같네요. 오, 잘 잘리네요. 자, 이런 부분을 충전으로 할 수 있으며, 또 전기로 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내고, 부착하고, 어댑터를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전원을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오, 괜찮아요. 자, 이거는 B형 날이면서 빼내고 A형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아, A형은 조금 더 예리하게 잘 나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위질 하는 것보다는 전동가위 또는 충전가위를 이용하는 게 작업의 능률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또 이런 시트지 천 종류만 뿐만 아니라 농작물, 파프리카, 고추, 오이 이런 줄기도 따낼 때도 사용을 한답니다. 아주 사용하기가 편리할 수 있네요. 작고 가볍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자, 빼내고,
쫙 누르고 빠집니다. 이상 WBT 전기가위 충전가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